뿐이고요. 도움 말씀에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4라운드입니다. 자, 경기 앞서 양팀의 라인업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홈팀 양주시민축구단 박청효 골키퍼, 유창균, 김한빈, 황진산, 박태웅, 공용훈, 조동건, 심재혁, 류재효가 먼저 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주에 비해서 그렇게 밀린다고 평가하기 어렵거든요. 네. 우선 주심이 김대로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양주시민축구단, 이에 맞서는 흰색 유니폼. 그리고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올라가요. 자, 가야죠. 계속 갑니다. 자, 올려야죠. 오, 지금도 갔습니다. 오, 지금도 김경호 선수의 오늘 두 번 보여주네요. 네. 지금도 몸통 부닥치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오. 어, 재미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효과적인 수비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실 반칙만 해야죠. 반대편 비었어요. 자, 지금 주춤 잘 열어줬는데요. 다시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슛! 야! 아직 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 청 FC는 또 팬이 굉장히 많은 구단이거든요. 자, 앞선 장면. 자, 여기서 자, 여, 잘 자. 야, 잘 막았었어요. 지금 이승엽 선수가 잘 돌려놨는데, 그리고 황정현 선수의 연속된 슈팅까지 정말 멋진 세이브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저게 딱 봐도 구기공 종목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어, 슬라이드 태클 좋아요. 자, 아직 있습니다. 자, 있어요. 여기서 해야죠. 유재효 그대로 슛! 슛! 오! 자, 지금은 사실 조금 각이 부족했었는데 반대쪽을 보고 그대로 차넣었지만 또 박청효 골키퍼가 손끝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유재효 선수가 기술적으로 다리 사이로 기가 막히게 찼거든요. 정확하게 맞붙고 있는데 아, 오늘 경기 재밌습니다. 자, 올렸어요. 잘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헤딩. 자! 이야! 자, 지금은 사실 최고의 기회였거든요. 야, 지금은 유창균 선수 발 앞에 왔었는데 이거 심재혁 선수 구리 루니가 떨궈놨거든요. 자, 이거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야, 아무래도 수비수여서 그랬을까요? 아... 이거는 아쉬운 점수였습니다. 네. 어, 지금도 빠르게 올라가요. 자,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잘 빼줬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자리가 맞았어요. 돌려줘. 슛! 야! 지금도 정말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사실 골에 가까운 장면이 한 차례 나왔는데 네. 이 조영진 선수가 뒤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슈팅까지 때려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투 패스도 정말 좋았거든요. 야. 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 또 자, 앞으로 다시 시도. 조영진이 올려줬습니다. 헤딩. 양주 시민이 한 차례 공격을 저지했고요. 오, 오, 잘 끊어냈어요. 가져왔습니다. 잘 끊어냈어요. 여기서 김재혁. 반대편 김재혁 슛! 슛! 자, 지금은 완전히 박청효 골키퍼가 슈팅의 길을 읽었습니다. 아, 지금 심재혁 선수가 욕심을 한번 내봤는데 사실 오른쪽으로 돌아뛰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박태웅 선수가 끊어냈고, 잘 끊었고 잘 내줬어요. 잘 줬거든요. 여기서 네. 슈팅이 자, 완전히 읽혔습니다. 어, 돌아뛰는 선수가 이 황진산 선수였네요. 정말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 열어줬고요. 좋아요. 자, 나걸렸어요. 이야! 지금도 슈퍼 세이브. 야, 지금은 이 화성FC의 뒤에서 얼리 크로스 날라온 골을 머리로 떨궈놓고 다이렉트로 발리 슈팅 때렸는데 야, 이거를 박청효 골키퍼가 반응하네요. 거의 지금은 축구 게임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조동건 선수가 정말 감각적으로 돌려봤는데 예쁘진 네. 않았지만 아쉬웠던 화성과의 경기였는데 일단은 화성이 네. 하지만 그 폭발적인 공격력이 지금까지는 화성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아, 모처럼 이어졌어요. 자, 여기서 발 밑에서 하면 됩니다. 바로 갑니다. 자, 올렸어요. 그러나 오! 오! 아직 있어요. 자! 골키퍼 넘어져 있는데 뒤쪽에 잘 있어요. 열어줬어요? 자, 여기서 올렸고요. 헤더. 자, 수비가 걷어냈고 아크 정면. 자, 다시 슛. 넘어갑니다. 아, 지금 모처럼 몰아붙였던 양주시민축구단인데 마지막 슈팅 사실 보고 천천히 감아 때렸거든요. 자, 양주시민축구단이 왼편에서 올린 크로스가 골문으로 향하면서 골키퍼가 쳐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쳐내면서 골문이 순간적으로 비다 보니까 찬스가 한 차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황정현 선수가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높이거든요. 아, 아 진짜 키가 한 10cm만 컸으면 머리 다 쓸 것 같은데 네. 야, 일단은 좋은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던 양주시민입니다. 자, 좋아요. 자, 올려야죠. 올려줬습니다만 굴절.
조영진. 이게 터치가 엄청 치열해요. 오, 그래도 잡았어요. 바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전환 좋아요. 떨어졌고 슛! 골! 이야! 선취골 뽑아내는 화성 FC 조동건입니다. 이야, 지금은 반대편에서 바로 올려준 골. 그러니까 이 13번 조영진 선수가 볼 터치가 안 좋았지만 살려내면서 올려줬거든요. 네. 이거를 심재혁 선수가 떨궈놨고 이 심재혁 선수가 떨궈놓은 공 저희가 조동건 선수가 아크로바틱하고 어려운 골 잘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가슴으로 떨궈놓고 오른발로 그대로 밀어때렸는데 정말 아름다운 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쉬운 골은 넣지 않는다. 정말 완벽한 터치 후에 깔끔한 마무리. 아, 그리고 심재혁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 말을 들었을까요? 자, 그대로 어시스트를 합니다. 네, 이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자, 완벽했죠. 우와. 야, 골키퍼 박청효도 전반전에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떨어뜨려 놓고 쉬지 않고 바로 때리다 보면은 골대요. 자, 바로 때릴 건가요? 자, 때리는 척. 오른발! 야! 자, 지금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야, 저희가 프리킥을 이야기할 때 높이, 파워, 세기, 방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향 빼고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잘 때렸거든요. 정말 퀄리티는 우와, 이거는 방향이 왼쪽으로 한 A4용지. 네. 자, 그리고 침착하게 박성민 골키퍼에게 날려줬고요. 자, 이번에도 심재혁 잘 떨궜어요. 좋아요. 자, 어시스트를 기록한 심재혁 방면. 자, 심재혁. 심재혁 왼발로 올렸어요. 됐다! 네! 골! 주먹골! 화성 FC 이번에도 조동건입니다. 야, 이번에도 심재혁 조동건. 야, 이번 시즌 화성 FC의 공식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도 심재혁 선수가 오른쪽에서 반대로 쳐놓고 왼발로 그대로 돌려줬는데 이 조동건 선수에게 저렇게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면은 사실 시금치, 이 시금치 먹는다 그러죠. 네. 시군죽 먹기거든요. 네. 조동건 선수 오늘 멀티골 기록하면서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잘 내줬어요. 조동건의 패스였고, 자, 심재혁 여기서 앞에 뛰어 올라온 조동건 보고 왼발로 올려줬는데 이거 너무 쉽죠. 자, 너무 이거는 쉽죠. 오픈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 양주시민축구단의 미스예요. 네. 왜냐면 이 심재혁 선수가 전반전에도 계속해서 왼편으로 접어놓고 왼발로 킥을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 심재혁 선수가 오른발도 찰 수 있고 왼발도 찰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화성 양주시민의 코너킥. 자, 올렸어요. 헤더! 야! 아직 있어요. 오! 박성민이 침착합니다. 야, 박성민 골키퍼.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가까운 쪽으로 정말 잘 붙였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말 그냥 박성민 골키퍼의 선방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슈팅까지 침착하게 공을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자, 올려요. 자, 강하게. 좋아요. 오! 머리를 감싸줍니다. 와, 이거는 아, 김석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앞에 갖다 줬거든요. 지금은 킥이 너무 좋았고 골키퍼 손도 못 대고요. 무릎에. 아, 킥이 너무 빠르고 좋다 보니까 김성민 선수가 이제 또 수비수여서였을까요? 반응이 빠르게 나오지 못하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 일단 이 장면 볼게요. 네, 잘 붙여줬는데요. 자! 야! 해트트릭을 만들어냅니다. 조동건. 야! 스코어 3대요. 지금도 심재혁 조동건 두 선수가 득점 해트트릭 어시스트 해트트릭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해트트릭과 어트트릭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세 번 다 공중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야, 이 심재혁 선수가 오늘 날아다니는 지금도 잘 찾았어요. 이야, 조동건 선수의 높이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확실히 짬을 보여주는 조동건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나왔고요. 네, 이 조동건 선수의 경력을 보여주는 플레이가 그렇죠, 나왔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그리고 화성FC는 사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